안녕하세요, 홍석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집에서 똠양 누드를 아주 간편하게 또 맛있게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그 레시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태국 요리하면 다들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재료만 기본적인 것만 구해놓으시면 조리하는 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. 오늘 저와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똠얌 누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레몬그라스인데 이거는 사실은 꼭 좀 구입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어요. 그 레몬그라스의 그 독특한 향이 똠양꿍을 굉장히 풍부하게 맛있게 만들어주거든요. 그 갈랑가라는 게 사실은 뭐 간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태국식 생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뭐 정 없다 그러면 생강을 한 조각 정도를 집어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. 라임이나 레몬을 즙이 좀 많이 나오려면 이렇게 칼집을 살짝 넣어주시고 짜시면 아주 많이 나와요. 한 숟가락 하시죠.